연부조직 6종의 개념과 치료. 연부조직 6종이란 피부나 점막 등 상피성 조직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고 나머지 비상피성 조직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을 6종이라고 부르는데 연부조직 6종이란 근육이나 힘줄, 근막, 관절 주변 조직, 혈관이나 신경, 림프 조직 등의 연부 조직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6종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주로 팔이나 다리, 복부, 몸통 등에 흔히 발생합니다. 연부 조직 6종은 성장하면서 종괴를 형성하고 통증이나 다른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팔이나 다리에 6종이 발생한 환자들은 수주 또는 수개월간 점진적으로 커지는 종괴를 주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진단. 의료진은 6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문진과 신체 검진을 시행하고 필요시 영상 검사와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영상 검사. 자기공명 영상. MRI는 종양의 양상과 범위, 주변 조직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데 가장 좋은 검사로서 연부조직 6종을 진단하고 병기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는 6종이 폐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할 때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기도 합니다.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 종양 세포는 정상 세포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대사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소비합니다. 영어로 PET이라고 부르는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은 종양 조직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 양성자가 방출되는 포도당을 체내에 주사한 다음 특수한 장비로 인체의 단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CT나 MRI 등 기존 검사로는 찾아내기 힘든 작은 종양을 발견하거나 악성 종양의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 이상의 검사를 통해 연부조직 6종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종을 확진하기 위해 소량의 조직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조직검사 방법에는 간단한 마취하에 특수한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침샘검이나 피부를 절개한 후에 종양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어 검사하는 절개샘검 등이 사용되는데 의료진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검사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상의 검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전문의의 토의를 통해 각각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병기. 병기란 악성 종양이 얼마나 진행되고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환자의 예후를 판정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6종의 병기는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한 종양의 조직학적 등급과 CT, MRI를 통해 확인한 종양의 양상과 원격 전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1기에서 4기로 구분됩니다. 제1기. 종양의 크기나 깊이와 상관없이 조직학적으로 저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제2기.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깊이와 상관없이 크기가 5cm 이하이거나 5cm 이상이지만 깊이가 깊지 않은 경우 제3기.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크기가 5cm 이상이고 깊이가 깊은 경우 제4기. 조직학적 등급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한편 병기가 환자의 예후 판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치료에 대한 결과는 환자의 나이나 전신적 건강 상태, 6종이 발생한 해부학적 위치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부조직 6종의 치료 방법. 연부조직 6종의 치료 방법은 종양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크게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중인 새로운 치료법으로는 표적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수술. 수술은 연부조직 6종의 가장 보편적이고 주된 치료 방법으로 암과 함께 암 주변의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절제하는데 이를 광범위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암 주변에 눈에 보이진 않는 암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절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종양의 충분한 제거를 위해 사지 절단술을 많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경우 사지를 절단하지 않고 종양을 적출해내는 사지 구제술을 시행합니다.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주요 신경 및 혈관 조직과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수술에 앞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여 종양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종양을 절제할 때 함께 제거된 피부나 근육, 골격 등을 복구하기 위해 다양한 재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수술 후 몸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양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나 항암화학요법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부가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을 받기에는 환자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가벼운 피부 증상이나 피로감에서부터 메스꺼움, 설사, 사지 부종, 호흡장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 정맥주사나 소화관을 통해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전신에 퍼져있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세포나 점막세포, 골수의 조혈세포 등의 경우처럼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은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항암제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탈모, 소화기 장애, 빈혈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중인 새로운 치료법, 표적치료제. 표적치료제란 정상세포와 달리 암세포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자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약물입니다.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들을 차단하거나 암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을 억제하고 치료하는데 표적치료제의 이러한 작용기전은 기존의 항암제에 비해 정상세포에 미치는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연부조직 6종의 개념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